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 교육 영상 컨텐츠 파투.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생입니다. 만쌤입니다. 내가 소리 안 나는데 어떡해. 아이고. 승리쌤입니다. 크게. 어, 좀 크게. 못하겠구나. 아, 싫어. 승리쌤입니다. 우후! 어, 승리, 근데 누구세요? 2022년 화투 함께 하기로 한 이승민 선생님입니다. 야. 2022년도 가정의 달이죠? 네. 너무 많이 쉬었어요. 가정의 달은 화투죠, 역시?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승민 선생님 화투 좀 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 거의 다 왔어요. 아, 정말요? 네. 또 선배님 또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있죠. 이승민 선생님께서. 아이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승민 선생님. 아. 제가 변신 한번 살짝 해볼까요? 네. 요 준비한 거 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의 소재. 아, 이거 아니지. 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희 반 학생이 하고 있어요. 아, 요즘은 그렇게 유행이래요. 뭐 태연, 다이소, 아, 뭐 맞아. 소재로 그리면 너무 이쁘겠다 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때요? 오늘 또 그림 대결을 또 앞서서 또 재료 선택을 또 해야 되겠죠. 자, 만쌤 무슨 재료로? 저는 패스 물감으로 오랜만에 복귀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저는 포토샵으로. 오, 새롭다. 포토샵은 처음이잖아요. 이번 화투는 디지털 드로잉이 둘이네. 저랑 승민쌤이랑. 어떻게 좀 빠질까요 제가? 본격 그림 대결 화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민쌤은 판타블렛? 아, 네. 어, 판타블렛은 또 처음 본다. 그래요? 오래 써가지고. 그러면은 둘은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어, 손 바쁘네요. 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컨트롤 Z 누르는. 컨트롤 Z. 게임 그래픽 학과가 어떤 친구들이 좀 잘 맞나요? 게임 좋아하고 그런 쪽의 그림, 좀 뭐 아트웍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영상도 배우고 그래서. 아, 영상도? 여러 가지 뭐 그래픽 디자인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같이 TV 구독자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게임 그래픽 학과 있는 학교가 또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홍대와 청강대? 청강대. 아, 청강대. 네. 아, 우리 또 K 입시 미술 학생들. K 입시 미술. 어. K. 아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K 미대 입시생들만큼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최고죠? 전 세계에서 네. 최고 아닌가요, 솔직히? 아, 그죠. 어. 어떻게 4시간 안에 그 밀도를 그려, 그쵸? 개빡세. 필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 승민쌤도 원래 하던 대로 좀 이렇게 세게 말하세요. 또 모함하시네. 아, 승민쌤 이게 지금 디지털로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림 그리잖아요. 팁을 좀 줄만한 게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명도 대비 심하게 주면 반짝거려 보이잖아요. 네네. 디지털 드로잉과 손그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냥 툴 쓰는 도구만 다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컨트롤 Z만 없을 것 같아요. 아, 컨트롤... 아, 제일 크다. 네. 너무 크다. 저도 좀 시급해요, 컨트롤 Z가. 아니, 왕관 Z를 쓰세요, 선생님.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요, 선생님? 그 왕관은 뭐 써본 사람이나 쓰지. 뭐 왕관을 맞아. 써본 적 있어야지. 아, 그게... 왕관을 쓰려는 자, 견뎌라. 뭘 그 무게를 견뎌라. 그 무게를 뺐잖아, 무게를. 무게를 견뎌. 왕관 선생님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어? 말넘심, 말넘심. 어, 석쌤은 역시 아이패드로 많이 그려보셔서 그런지 능수능란하네요. 네. 그런데 만쌤. 네. 그 패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패스를 써보지 않은 학생들이 네. 패스 물감 쓰면 갈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네. 사용하느냐 하는데 네. 만쌤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팔레트를 사서 다 짜놨어요. 다 짜놓고 쓰다가 이제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에탄올을 조금씩 이제 뿌려주면은 이게 그대로 굳어버리면서 일반 SWC나 알파 수채화 쓰는 거랑 똑같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게 좀 번거롭다 하면은 그냥 쓰고 싶은 색깔 그때그때 꺼내서 짜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포스터 칼라 쓰는 친구들도 그때그때 짜서 쓰잖아요. 승민 선생님은 디지털 드로잉 그림이 항상 보면 색이 되게 이쁘던데 색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좀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쓰시는 그런 게 좀 있나요? 뭐. 약간 어둠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반대네. 그죠? 명도가 어두운 부분에서의 네네. 높은 채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입시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채도가 특히나 낮아져. 낮아지는 이유가 밝은 부터 중간면 그리고 어두운 면까지 톤을 쌓아가면서 색이 겹치다 보니 그 정도의 톤에 일부러 아 이 색을 써라 저 색을 써라 하고 결정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수채화로 하는 손그림에서는 물감이 섞이면 섞일수록 색의 선명도 이제 채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하면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이제 쨍해지지 않을까. 승미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드로잉이나 손그림이나 결국에 재료만 다르지 방식 같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패스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색깔 쓰고 싶은데 스포이드로 진짜 어우 승미쌤 그림은 대박이야. 예술이야. 와 나 저렇게 와, 나 포토샵을 저렇게 쓰시는 분 처음 봤네.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대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한 소감 좀 얻으셨어요? 샤랄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거죠. 네. 아, 승민 선생님 어떻게 이번 화투 대결 참여해보셨는데? 아, 재미있었고 뭔가 처음이라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만쌤 네. 새 콘텐츠 하던데. 아, 그렇죠. 한국인에 맞는 1분 만쌤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1분만 다 같이 집중! 정말 1분만에 그래요? 1분만 쌤 그림들도 선생님 인스타그램 보면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이제 댓글 들어가시면은 최상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화투 대결 한번 이제 승민 선생님과 안쌤과 석쌤이 함께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요. 밑에 댓글창을 통해서 투표를 해주시고요. 투표해주신 분들 중 소수 몇 분을 추첨하여 작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형 미술 대결 화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